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라는 이름을 검색하셔도 되고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희가 매일 올리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 번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또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월 13일하고 14일 날 온라인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참여하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또는 다시 보기를 또한달 동안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가 시간 여유가 되실 때 10분씩 끊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이번에 2월 13일에 14일 진행을 하는데 다시 보기는 한달 동안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은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2월 달에 수소차를 가장 먼저 테마를 탄생시켰고 2019년 1월 달에 또 5G의 아버지가 바로 또 저였죠. 그리고 2019년도 9월 달에 제가 폴더블에 대한 소개 해드리면 또 폴더블 관련주가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또 제가 반디국 씨라는 또 뭐랄까 이제 일종의 테마 또는 일종의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또 만들어내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현재까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또 전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분류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추천주까지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법도 두 가지 담았으니까 3기 때, 그리고 2기 때, 그리고 1기 때 각각 한 개씩 기법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기법을 두개 드립니다. 1기 때 했던 기법 한 개와 플러스 또 대형주를 매매할 수 있는 기법까지 그두 가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그 기법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홀로서기 3종 세트,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고점 하설표 설정 방법까지 이세 가지 여러분들께 무기한 제공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초보부터 그리고 고수까지 누구나 다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꼭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좀더 쉽게, 좀더 즐겁게 주식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 시장을 보는 것과 모르고 시장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 강의를 신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든지 꼭 공부하시고 주식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이 보시면 일단은 중국 증시가 0.3%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가 0.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유람선 안에서 뭐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신종 코로나 관련 확진자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1187원 50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0.72%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일정 부분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양시장 모두 2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665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의 악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스닥 기술주들의 큰 상승 자체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
그리고 일부 아시아 증시도 이끌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지수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그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여기에 발판 삼아서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상당 부분 다시 신고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돌려내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지금 3.2평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걸 5.2평으로만 바꾸더라도 우리가 평균적 5.2평을 보거든요. 그러면 5.2평에 대비해서는 살짝 다들 캔들이 좀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3.2평을 맞출 때는 3.2평이라는 것은 급등 패턴을 나타낼 때 3.2평을 맞추거든요. 근데 지금 이 3.2평을 맞추더라도 이 3.2평에 대비해서도 상당 부분 캔들들이 떠 있죠. 그만큼 매수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우 증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좋은데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데 여기에서 지금 독일 증시 같은 걸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거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 미국이 선진 시장에서의 상당한 상승세 자체가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도 같이 들어올리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지금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조금 더 크게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브라질 지수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왜 우리가 이 브라질 증시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브라질 같은 게 브릭스라고, 브릭스 국가들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머징 마켓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 유동성이 상당 부분 지금 시장 자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거기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는 이번 중국에 대한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만이 지금 부진한 것이지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유동성 확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 증시라든지 지금 아니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조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양상이고, 국내 증시만큼 저가 권역이 지금 빠져 있는 증시가 잘 없어요, 사실. 일본 그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 유일하게 또 상해 종합지수하고 이두 가지만 상당 부분 아직은 부진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영향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오늘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용 지표였습니다. 자, 실업자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청구 건수 자체가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15,000건이 낮아졌기 때문에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를 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다.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롬 파월 전에, 자넷 옐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벤 버냉키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고용 지표를 개선하겠다. 고용 지표를 개선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런 고용 지표가 현재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고, 미국은 실물 경제 자체도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런 이 고용 지표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미국도 제조업이 잘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서비스 생산직에 대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도 이런 제조업에 대한 것은 지금 이미 하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신산업이라고 볼수 있는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대한 발달이 지금 미국 증시 이끌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90조 원 가량을 관세율을 인하한다라는 것이 또 미국 증시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주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요즘은 체크를 해야겠죠. 테슬라도 어제 다시 한번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마이너스 4% 갭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전환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애플 주가도 보겠습니다. 애플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긍정적인 모습이고, 또 인텔, 그죠? 아마존, 뭐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 알파벳이 구글하고 유튜브에 모회사를 했죠. 다 좋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과제들이 미국 증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될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승전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지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요게 1월 달 미국 유럽에 대한 전기차 판매 대수 및 증가율입니다. 우리가 2019년 1월 달과 2020년 1월 달에 대한 차이인데, 독일이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블 이상 팔았다는. 작년에 1월 달에 6,700대가 나갔는데 올해는 16,000대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4,000대가 나갔는데 올해는 10,000대 넘게 나갔습니다. 1월 달에만.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상당히 올라왔고, 이탈리아에서도 4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대수는 가장 작지만, 우리가 이런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는 상당 부분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지금 유럽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면서 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었죠. 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가 대박 아카데미 골드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공개 방송 시간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 테슬라를 팔 때,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의미를 둘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 2017년 3월 달에 테슬라의 주가를 봤을 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돌파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나타났을 때는 글로벌 진출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됐던 거고, 올해 2019년 12월 달에 올라갔 요 PPT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공개 방송에 유튜브에 대응 영상에서 계속 제가 이 PPT를 여러분들 2주 전부터 계속 우리가 같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19년 12월 달에 이미 유럽 시장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다고 했죠. 그럼 1월 달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거를 우리가 주가를 통해서도 미리 알수 있었다는 거죠. 미리 알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대한 실제적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됐고, 그럼 2월 달에는 2월 달에도 이런 상승이 좀더 이어질 수 있겠죠. 왜? 그게 아니었다면 이만큼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의 판매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년 대비 이미 더블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내연기관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방향으로 녹색 성장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고도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급적인 부분이 조금 늦게 되는 거고, 거기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마다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오늘 바로 이 시장에 나왔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 대한 전기차 1월 판매 대수를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상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우리가 미리 선행해서 볼수 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국은 우리가 어차피 예상했어요. 왜냐?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랄까요?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미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 또한 가지 큰 문제가 조금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출발했던 그 유람선에
상당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확진자 수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60명이에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60명입니다. 자, 이런 거는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3만 명이 넘었어요. 자, 몇 명입니까, 지금? 이거 문제예요, 사실. 지금 3만 1000명입니다. 3만 1000명이에요. 3만 1000명입니다. 이거는 좀 심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 아직까지 의심 환자 수가 2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죠.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냐면, 미국은 미국 독감이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자, 그러니까 사망 환자 수가 상당 부분 늘었는데 비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마디로 치사율이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지금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한번 구해본다면, 자, 일단 사망자 수 637명이거든요. 거기에 확진자 수가 3만 1232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률은 2% 정도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부분 자체에 의해서 본다면 이런 치사율 자체는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따뜻해지면 조금씩 종식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낮은 치사율. 이런 변수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늘도 종목군들이 강하게 뻗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언론에서 대서특필해가지고 지금 24명이 됐고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타났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제 그 말을 안 믿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인데, 돈이 흘러가면 방향이 플로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딱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그래도 강합니다. 그둘 중에 한 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물론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상당히 해로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언론에서 너무 많이 떠드는 것도 일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만약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았다면 증시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스크 관련주나 세정 관련주나 또는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대부분 다 크게 더욱더 뽑아내야죠. 상한가를 다시 한번 더 가져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마스크나 세정제 관련주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 있을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에 대해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한다고 봐야 돼요. 이대로 죽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하나의 일종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주 사이클, 주 섹터군들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될수 있다. 그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알맞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처럼 정보 매매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석에 대한 시대거든요.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트렌드를 얼마만큼 알고 가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디언 교재처럼 계속적으로 비와 언제 오나, 비와 언제 오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조금 대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슬슬 또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계속 바뀌죠. 산발적으로 지금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한 번씩 툭툭툭툭 쳐주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번에 제약바이오 일정에 대한 수혜주를 뽑고 거기에 추천주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매년마다 대풀이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대풀이 되는 흐름입니다. 2월달까지 실적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는데 중요한 것은 3월달, 4월달은 테마에 대한 계절이에요. 테마에 대한 계절입니다. 물론 올해도 총선 관련주가 오를 수 있겠지만
오를 수 있겠지만 총선 관련주를 100% 다 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주요한 게 우리가 좀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올해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종 코로나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소재 관련에 대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조금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장비라는 소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오르는 모습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수급 자체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배터리 셀 관련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또는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밑에 소재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지금 이슈가 되면서 조금씩 반등을 좀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거기 안에서도 뭐랄까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종목 갔다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PNT나 PNE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 같이 보면, 자, 수급을 다시 한 번 더 붙이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었고 다시 한 번 더 앞서 올렸던 그 신고까지 한 번씩 쳐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자체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PNE 솔루션이나 또는 PNT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장비업체로 좀 분류가 되는데 종목군들의 모습 자체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뭐 CIS도 마찬가지죠. 지금 장비업체들 자체가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유럽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새롭게 장비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를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2차 전지를 좀 더 분류하셔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 수혜주들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OLED 장비주들이 지금 조금 반등 났는데, 자, 오늘의 반등 자체는 우리가 이 부분에 발주 물량이 해결됐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장비주들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일단은 반등을 좀 붙였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ICD 같은 종목군들이, 자, 기업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두 달 연기되는 그 과정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바닥 권역을 한번 잡았고 브레이크를 잡았고 또다시 빠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잡아서 쳐올려주는 거죠.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자, 빠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밑꼬리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AP 시스템 이런 종목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SFA, 자, 이쪽이 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입니다. 그 SNU, 그죠? SNU 이런 것들 밑에 잡아서 올리는 거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방향이, LG 디스플레이 향이 주가가 좀 더 빠져 있죠. 뭐 지금 야스나 인베니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중대형 디스플레이나 중소형 디스플레이 모두 다 지금은 일정 부분 바닥은 조금 다져주는 모습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영향 자체는 물론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일부 타격을 받고 지금 주가는 좀 더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업황상 쉽게 꺼지는 않는 업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발주가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옵션 만기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로 따지면 약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 시장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좀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가 2월 13일인데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오늘 들썩들썩거렸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3시에 종로 출마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를 벌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개인 대 개인의 역량보다는 우리가 정권 대 정권으로서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이 다들 다르실 거니까요. 그거는 각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 자체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정치 테마주를 접근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앞서서 혈연 관계에 있던 종목군들이 한 번씩 다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다시 한번더 혈연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화를 시키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것이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었는데, 이 정책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이슈에 정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색깔이 지금 묻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당이 어떤 정책을 펼쳐내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직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결국에는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것이 동문 관련주, 이런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동문 관련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어디로 했습니까? 우리가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이라 했죠. 근데 정말 유치해요, 사실. 이런 건 유치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걸 엮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것을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어디로 했습니까? 바로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윤석열 관련주는. 윤석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라는 말은 수정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이. 자, 주식에 그냥 명칭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분이 충암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학교 동문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하고,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하고, 이런, 뭐랄까요, 동문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동문이 겹치는 부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군의 대표이사 정도급 되면 대부분 다 스카이라인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대신에 지금의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동문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그까지 막 따져볼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학교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야권에서 좀더또 봐야 되는 것이 신공항 테마. 왜? 홍준표 관련주가 대부분 다 신공항 테마예요. 홍준표 관련주가 신공항 테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들썩들썩거릴 수 있어요. 지금 뭐 공천을 어디로 하니 많이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 총선에 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오세훈 테마죠. 이번에 서울 광진 을로 또 출마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일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유치하지만 저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또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도 저희가, 여기 와우밴드에 저희가 한번 올려놨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료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때, 요 날인가?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네, 요런 거였죠. 요런 것들. 네, 지금 요게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군들인데요. 자, 여기 요런 것들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랄게요. 요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영상을 올리기에는 조금 저 그렇고, 그래서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 요게 와밴드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더 게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 어플을 까시면 무료로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시를 해 두도록 하겠고, 오늘 조금은 중간중간 증권사에서 좀 많이 돌았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유행 관련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전체 메시지로 올려놨다가 지금 조금 취소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유투어. 모드투어. 모드투어가 지금 주가가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드투어 아니면 하나투어. 모드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또, 또한 개가 레드캡 맞나요? 레드캡? 레드캡 투어 이런 것들 지금 여행 관련 다 많이 빠졌는데 이런 걸 지금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위약금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관상 구분을 할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천재지변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에 따라서 위약금을 또 환불을 모두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여행사에 대한 환율 규정이죠. 환불 규정이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뭐 찌라시로는 자유투어는 약 20억 원 정도 환불이 나왔고 모드투어는 약 170억 원 가까이 환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100%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글을 황급히 지웠고 대신에 이런 안 좋은 투자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오르더라도 그것은 팔려고 오르는 거거든요. 잠깐 반짝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주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여행 관련주는 지금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은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난 다음에 기회비용을 좀 살려야 되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런 여행 관련주가 보면 우리가 출국자 수와 입국자 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권도 다 깨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출국하는 건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비중을 최대한, 안 들고 있으면 제일 좋고, 들고 있으면 비중이라도 좀 줄이자. 너무 큰 손해예요. 그래도 기회비용을 좀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해서 여행이 이게 또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까지 다 보셨고요. 자, 요거는 이상로의 상상이상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4번 했습니다. 지금 3번 3주차까지 이제 수익률이 나왔는데 뭐 1주, 2주, 3주 좋았어요. 처음에 300만 원, 지금 520만 넘었거든요. 꾸준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훨씬 더또 좋은 종목 들고 와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응원해 주시면 또 그만큼 또잘 곧바를 좀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메가트렌드 교육 4기도 많이 신청하시고요. 자, 일단은 다원시스 보겠습니다. 다원시스. 자, 다원시스도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수주가 있다. 기수주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가야지 가는 거지. 또는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국 이제 시간 자체가 지나고 나면 채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음 졸여 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사실 수익이 나면 그 전까지 마음 졸였던 것들 다 기분이 들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사실. 지금 돈이 얼마만큼 올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좀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충분히 저력이 있는 회사고 최근에 기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더 지켜보시고요. 자, 지오소프트가 온라인 콜드체인, 왜 새벽 배송 서비스 업체 오아시스 마켓에 대한 이슈로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반등 포인트였죠. 지금 앞에서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우리가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말씀드렸고, 딱그 가격대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1250원대부터 같이 내려왔는데 1250원이고 바닥이 388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6320원 정도 되죠.
자,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빠져내려왔어요. 자, 3,880원이었으니까, 그죠? 6,320원 정도. 자, 요 자리가 첫 번째 이제 저항 구간 자리가 되는 건데요. 자, 그 자리를 강하게 지금 현재 돌파하고, 지금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지지권력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왔던 자리 7,800원인데, 자, 7,800원대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그죠? 그 밑에 이제 6,000 얼마였어요? 6,320원. 자,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상 좀더 여기에서 변화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번에 또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시각이 좀더 작용할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고 또다시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을 하고 다시 한번 좀더 여기에서 힘을 좀더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황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업황입니다. 자, 그리고 DPC 보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앞에 있던 부분 자체가 이미 한번 주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전고점 부분까지는 좀더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전고점까지 가면 또그 이상도 가능하겠지. 일단은 전고점까지만 봐야겠죠. 여기가 상당한 저항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우스. 제우스도 흔들 만큼 지금 흔들었거든요. 요번에 요 자리가 바닥권력을 좀 다진 자리라고 보고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기가 손절가를 좀 대응하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